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홈페이지 먼저 오셔서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간단합니다. 이 검색 아이콘이라고 해서 돋보기 모양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고요. 허브경제TV 입력을 하시고 채널 라인 통해서 요거를 보시면은 옆에 이런 돋보기 모양이 이렇게 그 플러스 모양이 있죠?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잠깐 영상 멈추고 채널 추가 먼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에코프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좋은 이슈도 나오기도 하고 나쁜 이슈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고, 아,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갔느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LG엔솔은 일단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고요. 뭐 에코프로 형제들도 뭐 0.7, 0.6, 뭐 HN 정도만 한3% 정도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뭐 LNF 천보 이런 것들도 뭐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지수가 양봉이니까 같이 양봉이었다. 이 정도까지는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살짝 분위기가 옆으로 누워가고 있잖아요. 기간적인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처음에 매매할 때 여기서는 이렇게 V자 반등, 두 번째 매매할 때도 V자 반등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매매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눕고 있거든요. 나쁘지는 않은 상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락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하락 추세를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적인 여유 아니면 기간적인 조정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여기 라인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짧게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죠. 물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120선 라인을 돌파하지 못해서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구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동일 저점 라인 구간을 며칠 동안 지켜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여기 12만원 라인 구간을 저항을 받고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를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다. 즉, 하락 구간에서 하락을 멈추고 옆으로 누우면서 바닥을 한번 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 조정이 마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상향, 이렇게 위로 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 이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옆으로 눕고 있다. 근데 너무 오래 끌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라인을 도망치기 시작을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여기 라인을 이탈을 하면서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와, 여기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지 라인이 이탈을 했네? 그러면 일단 나도 도망가 봐야지.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물량을 너도 나도 매도를 하는데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도 던져야지, 나도 던져야지라고 하면서 물량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박스권에서 결국은 이 박스권이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박스권은 우리가 흔히 말해갖고 고점 라인 구간에 있는 박스권은요,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형성됐던 이 바닥 구간에서 박스권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밀리기보다는 여기서 방향을 위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더 강하겠죠. 서로 상반된 의지를 갖고 있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하락 파동, 그러니까 역 헤드앤숄더의 모습에서 하락 파동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라 옆으로 누우면서 기간적인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짧은 뭐 작은 박스권을 형성했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100%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떨어지고 있는 21선과 12만원 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연출될 거고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원하는 13만원 정도까지의 반등을 기다려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여기 라인에서 위로 가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라든지 뭐 지수가 확 하고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2차 전지에 뭐 악재가 뜬다든지 이러면서 이렇게 밀린다. 라고 했을 때는 원칙대로, 우리 계획대로, 여기 정도까지는 순차적으로 좀 분할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채널 추가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뉴스, 주도주, 또는 주도 섹터, 이런 것들을 매일 아침에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준비해서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오늘 움직일 수 있는, 오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주도 섹터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선 시장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아무것도 모르고 시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차이점이 많이 나겠죠. 그 차이는 저희 허브경제TV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셔서 이 정보를 받아가셨던 분들에만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참여를 받기 싫다 하시면은 뭐 간단한 해법이 하나 있죠. 채널 추가하셔서 이 정보 동일하게 받아가시고 동일선상에서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을 그만두겠다, 지금 주식으로는 돈을 못 번다, 이게 증명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포기하시기 전에 저희 허브경제TV를 한번 찾아오세요. 오셔갖고 저희랑 같이 일주일 동안 매매를 해보시면은 아, 돈도 벌 수 있구나, 그리고 주식이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구나, 저희가 자신감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매매하는 동안 이런 수익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너스로 가지고 가면 되겠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22년이 이제 영업일 딱 이틀 남았습니다.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이틀 남았는데요. 남은 시간 조금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도 조금 더 고생을 하셔갖고 2022년을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